이나야, 너 추가 배우 있지? 프로필 좀. 날 떠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나야, 추가 배우 프로필 좀. 날 두고 어디 잘 사나. 이나야. 네? 배우 프로필 달라니까? 준비를 못했나봐요.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 저번에 말했던 서류 그거 어딨어? 복수할 거야. 이나야! 네? 오늘 진짜 왜 그래? 헤어졌대요. 완전 차였다던데. 저거 입은 가벼워서 진짜. 그래도 일은 해야지. 정신 차리자. 네, 들어오세요. 준비하신 자유연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니? 잠깐만요. 그 저희 강아지똥 오디션이거든요. 연수금융예술무대에 올라가는 연극이에요.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연극이거든요. 안내 안내님. 깜빡. 다른 거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명하였다! 역적 정신을 찾아도 모자를 파는 말하는 꼬락서자! 아, 스탑! 오케이. 조선의 특정을 네. 아. 잘 봤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모! 여기 술 한 사발 가져다 주시오! 예, 그...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기가 되세요. 네. 이나야! 오늘따라 왜 이러지? 대체 뭐라고 공지했길래 이래? 다음 분은 추가로 오늘 등록하신 분이에요. 보실까요? 뭘 봐. 뭘 봐 똑같겠지. 들어오세요. 여길 어떻게... 김이나? 헤어져. 화장실 좀. 저도 화장실 좀. 나 있는 줄 알고 온 거야, 종현 오빠? 몰랐어. 나 정말 오디션 보러 온 거야. 돌아가. 오빠 연기 못 하잖아. 나 이 강아지똥 역할 너무너무 하고 싶어. 강아지똥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오빠는 못 해. 내가 못 하게 할 거거든. 헤어졌다고 심술 부리는 거야? 호락호락하지 않을걸? 강아지똥이에요. 사극 아니고요. 처절한 연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시죠. 민들레? 얼마만큼 예뻐? 하늘에 별만큼이나 예뻐? 뭐라고 내가 걸음이 된다고? 저 정도 연기로 너 어림도. 내가 걸음이 돼서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 어디 설리는지는 알까? 뭐 하는 거야? 우리 주인공이면 금요일 술무대가 뭔지 어디 설리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나? 뭐이? 연수 금요일 예술무대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영을 도모하는 연수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지. 약 400석 규모의 연수 아트홀에서 진행하며 음악극, 가요, 합창, 마술까지 다양한 공연을 볼 수가 있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연수 아트홀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야! 연수구청 1층 송주관, 연수 드림 캔버스를 얘기하는 건가? 인천 자치단체가 보유한 홍보 영상 기기 중 최대 화면 크기인 553인치 LED 전광판 연수 드림 캔버스. 2024년부터는 금요 영화마당을 이 연수 드림 캔버스에서 상영하고 있지. 금요일 술 무대가 언제 열리는지도 알까? 매월 금요일 2회 오후 7시 30분 기획 공연 2회 영상 상영 6회 공모 선정 공연 6회 구립 예술단 6회 총 20회가 열리지. 연수 구민이라면 인터넷 예약으로 이 예술 무대를 모두 무료로 즐길 수가 있다고.
거기다가 연수구에는 연수구며예술무대뿐만 아니라 토요문화마당도 있지. 매월 토요일 1회씩 관내 공원들에서 열리는 야외 공연으로 전문 음악인, 가수를 출연진으로 구성하여 주말 저녁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어. 관내에서도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문화 환경을 조성하지. 당장 우리랑 갑시다. 저는 저 사람이랑 일 같이 못해요. 왜? 왜냐니까? 그쪽은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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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며칠 만에 얼굴 보니까 좋다. 왜? 너 때문에 그만둔다니까 죄책감이라도 드나봐? 마음에도 없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실수한 거 같아. 같이 금요예술무대 보러 갈래? 막내야. 네. 쟤네 둘 이번 연극에서 빼버려.